이번 최단기 음료 탐색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발표하게 된 김진영, 김윤희,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게 저희가 최단 경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연결 리스트를 최단 경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뭐 제일 처음으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단 경로라고 하면 그 대부분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최단 경로 문제가 있었어요. 단일성 최단 경로 문제는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정 지점으로까지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거고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문제는 하나의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모든 지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고 단일 도착 최단 경로 탐색은 모든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까지 최단 거리를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성 최단 경로 문제는 모든 지점 쌍질 간의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것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더군요. 특정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만포드 알고리즘은 시작점을 정해주면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고 에이스타 알고리즘은 그 현재 상태까지 비용 함수와 그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때의 그 함수를 더한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저기 다음 상태로 이동할 때의 저 함수의 성능에 따라서 저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플루이드 와셜 알고리즘은 한 번의 시행으로 가능한 모든 노드쌍에 대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짠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구조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X 좌표, Y 좌표를 이용해서 일단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X, Y를 선언을 하고 밑에 링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메인 함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한 건데요. 저희는 그 지역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실제 지역을 이용해서 사실 X와 Y도 지금 플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알기 쉽게 하기 위해 X와 Y로 바꿨고요. 그리고 L, X, L, Y, 로케이션 X, 로케이션 Y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데요. 다섯 개의 지역을 먼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1,1이 되고 두 번째는 4,5가 되고 세 번째 10,10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합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드를 하나씩 만들면서 이제 앞에 지정을 했던 좌표 값들을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거 여기에는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제일 맨 처음에 시작할 부분이 어디인지 지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딘지 지정을 해서 처음에는 일단 스타트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배열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은 숫자 1이라고 해도 배열은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네, 이런 이 하나하나 값들을 다 넣어줍니다. A, B, C, D, E, F 이렇게 쭉 있어서 거리를 비교를 하는데 네, distance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맨 처음 A라는 노드에 출발하는 값이 어딘지 넣어줬으니까 A와 B, A와 C, A와 D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짧은 값을 찾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4와 SQLT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들 include를 이용해서 뭐 스탠다드 인풋 같은 거를 다 선언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헤더 파일을.
여기서는 mess.h라는 헤드 파일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POW는 제곱을 뜻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y 빼기 b 좌표의 y, a 좌표의 y 이렇게 빼서 제곱을 한다는 뜻이고, 뭐 이 제곱한 값을 더하고, sqrt는 루트를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 제곱한 것을 더해서 루트 값을 씌우면 이거 흔히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거리로 이제 어떤 거리가 가장 짧은지를 탐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같은 값으로 거리가 0이 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5개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 A, B, C, D, F까지 6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스타트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개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여기다 넣었던 값은 어딘가 한 번 또 겹치게 되니까 이 거리값이 0이 될 때, 같은 좌표상에 있을 때, 그냥 이 만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그냥 큰 값을 넣어버려서 밑에서 최소값을 구할 때, 그래서 작은 값을 계속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큰 값을 넣어서 여기서 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최소값을 저기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링크를 이용해서 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드에 대한 이해도를, 아니 노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노드에 관련된 문제, 특히 시간 경로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으로 인해 알고리즘의 곳곳에 한계점이 보였고, 저희는 시간이 된다면 이를 보완하여 알고리즘을 보다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